네, 오늘 첫 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식이 있었습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JF 리테일인데요.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는 시초가로 시작하면서 증시 대비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입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위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BJF 리테일이 19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BJF 리테일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과 더불어 인류 기업의 중요 가치인 투명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39% 오른 5만 7천 원을 기록, 주가는 개장 직후 5만 8,2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4천여억 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중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가 이어졌지만 증권가에서는 높은 시초가와 코스피 약세 흐름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BJF 리테일의 주가 상승 여력도 높게 내다봤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 속 편의점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BGF 리테일의 경우 동종업계 중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어 차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BGF 리테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5%, 17.6% 상승할 전망이라며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경우 적정 주가는 5만 6천 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과 IM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로 6만 원을, 현대증권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HMC 투자증권은 소비 경기 둔화와 시장 포화 상태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편 증권가는 BJF 리테일을 기점으로 IPO 시장의 열기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쿠전자와 화인베스틸 등 두 곳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심을 청구했으며 연내 상장 계획을 밝힌 삼성 SDS의 증시 대비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영화 투자 배급사 뉴와 보혜 양조 모회사인 창해 에탄올, 모바일 게임 알러브 커피를 개발한 파티 게임즈 등 13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수조 원에 달하는 대역급 상장부터 알짜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증시 입성을 예고하면서 올해 IP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